안녕하세요. 전시 해설사 박옥희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종류는 머리에 발이 붙어 있고 중간 부분 머리에는 눈과 입이 있고 그 위에 몸통에는 소화, 호흡, 생식기관이 들어있는 오징어, 문어, 앵무조개 등을 말합니다. 두 종류의 특징을 보면 무척추 동물들 중 가장 복잡한 뇌와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머리가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두 종류는 먹물을 만드는데 창자 후반부에 먹물 주머니가 있어 위기 시 먹물을 뿜어냅니다. 문어가 먹물을 뿜는 것이 연막 효과를 위해서라면 오징어는 자신의 형체를 닮은 먹물을 뿜어 포식자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먹물 냄새에 후각을 마비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8개의 다리가 있고 또한 한 쌍의 긴 더듬이 팔이 있어 먹이를 움켜잡을 수 있고 교미할 때도 이용합니다. 이들은 육식성으로 작은 물고기, 새우, 개 등을 잡아먹습니다. 오징어는 낮 동안 수심 200에서 300m 정도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20m 안팎의 비교적 얕은 수심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빛에 반응하는 성질인 주광성이기 때문에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데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오징어잡이배는 밤에 밝은 집어 등을 내걸고 오징어를 잡습니다. 문어는 8개의 발이 있는데 발의 길이가 거의 같고 몸통 길이의 3배 정도가 됩니다. 문어는 8개의 발이 기능적으로 분화해 어느 위치에서든 그 부분만 휘어지거나 늘어지거나 오그라드는 등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각각의 발들은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감각에 의해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문어의 이빨은 소라를 깨어먹을 정도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동굴이나 작은 바위 틈에 숨어 지내는데 주변에 가리비와 소라 껍데기 등이 흩어져 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앵무조개는 조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머리와 촉수, 즉 다리가 붙어 있어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이며 특이하게도 나선형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무조개는 60에서 90여 개의 촉수가 있는데 다른 두 종류와 달리 촉수에 빨판이 없습니다. 앵무조개의 껍데기 속은 칸칸이 나뉘어 있고 칸마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며 부력을 조절해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앵무조개는 열대 해역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새우, 게, 성게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이고 수명은 20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머리에 발이 달린 생물 두 종류를 만나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